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이분입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밤 미국 시황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좋았었는데. 아, 네.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네. 네, 딱 좋다 말았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파월 네.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네.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아. 또 그런 형태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명서는 좋은데 기자회견 통해서 파월 의장이 말을 하면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입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농담입니다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성명서 나오고 나서도 아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이제 파월 기자회견할 때 잠깐 올랐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쭉 빠지는 이런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네. 경제 지표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가장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요. 뭐 고용은 좋은데 임금 상승폭은 둔화되는 형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한테 영향 안 주면서 네. 또 경기는 또 괜찮아지는. 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네, 가장 좋게 골디락스죠,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전에 했던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제 레저하고 적개업은 좋고 그리고 건설 교육도 좋고. 근데 나쁜 거는 이제 고임금 네. 쪽이 이제 금융이라든가 제조업은 좀 감소하는 아. 그런 형태로 좀 나와서 왜 우리가 고용은 늘은데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지 그 요인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ISM 서비스업 지표 네.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나왔었고요. 그 5월 초에 나왔던 부분들 있었죠. ISM 제조업 지표도 나왔을 때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위축 국면이긴 한데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온 형태가 연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지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 일단 좋았고, 네. 서비스업 좋았고, 네. 제조업은 제조업은 위축 국면이지만 개선됐고. 네네. 네. 뭐 좋죠 내용은. 네. 그런데 이제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되죠. 네. 내용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리 동결을 암시 정도 수준, 약간 암시하는 정도, 요 정도의 네. 멘트는 나왔는데 금리 동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멘트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금리 동결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내용이 뭐 예전 했던 내용도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정책 긴축이 적절하다라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시하는 부분들이죠. 그쵸. 이제 네. 6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 강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금리 인상 부분들이 원래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는데 네. 이제 10% 정도로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내용이.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2월 FOMC에선 성명서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올린다는 거죠. 계속 올린다는 거. 네. 그러다가 이제 3월 FOMC 성명서에서는 우리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계속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이로 좀 바뀌었다가 이번 FOMC 보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지 생각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의 톤을 약간 바꿔가면서 이제 곧 거의 다 왔다. 금리 인상 거의 다 왔다. 이제 곧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긴 했더라고요. 네, 시그널을 조금 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그 관계자들은 좀 확실한 걸 좀 원했었나 봐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약간 실망했다. 이 정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돼서도 나왔었는데 뭐 경기는 뭐 견조하고 고용 증가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뭐 네.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 그 정도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파월 기자회견입니다. 네. 내용 하나 좀 짚어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그 기자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라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지금이 충분히 제약적인 상황이냐. 긴축적인 상황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지금이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이냐. 그러니까 네. 파월이 대답이 좀 어중간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로 모른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질문 몇 번 더 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질문 더 하는데 톤을 들어보면은 네.
조금 금리 인상을 멈추는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톤 자체가 세진 네. 않아서.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 네. 혹은 그 근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6월 달에는 이제 그 동결관에서 좀 더 큰 상황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관련돼서도 물어보거든요. 지금 컨센서스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침체까지는 아니고 네. 성장이 좀 둔화되는 형태 요 정도까지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도 이제 침체가 조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왜 금리 인하 안 해? 라는 말이 연달아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네. 한 걸 수도 있는데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관점은 이제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형태. 그 말은 네. 인하는 안 할 거야. 동결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좀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봇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네. 그 기대감이 또 사라지는데 이거는 원래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쵸?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다가 좀 낙폭을 축소했고요. 그 발언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멘트를 또 더합니다. 이제 고용 시장이 뭐 타이트하지만 정상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물가 하락은 물가 상승률 하락은 이제 빠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적절치가 않다. 아, 이건 대놓고 얘기했어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부채 한도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6월 달 뭐 되면은 이제 디폴트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의회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뭐 얘기할 부분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기자들 약간 좀 짜증내는 모습도 살짝 나오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제 지금 요 내용인데요. 그 영내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네. 영내포가 뭐예요? 영내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네. 이제 그 시중 은행들한테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돈이 은행에서 그 연준으로 가니까 네.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그냥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금리를 줍니다. 이자를 주고. 근데 그게 이제 5% 정도 되는 거죠, 대략.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시중 은행들은 이제 MMF를 운영합니다. 아, 거기서 금리 받은 걸로? 네. 아, 네, 네. 중간에 이제 마진을 좀 띄겠죠, 띄기는. MMF라는 게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넣어 놓으면 매일매일 이자 주는 그 계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약간 CMA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5%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죠. 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은행 금리입니다. 네. 지금 은행 미국 예금 금리가 미국의 기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2%가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요? 예금이 필요 없는 거죠. 대출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행태를 지금 하지 않고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네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예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대출 활동을 지금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영 레포 금리가 높고 예금 금리가 낮으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네. 은행들이 소비자들한테 그 예금도 받고 이제 대출도 해주고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은행들이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이자 따먹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네. 거예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긴 네네. 한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네. 아무래도 MMF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겠죠. 네네. 그래서 MMF로 가고 있습니다. 예금들이. 오. 근데 이게 그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네. 이제 뭐 큰 은행들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방은행이죠. 아, 네. 최근에 지방은행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률이 지금 20%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적은 공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이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영 레포 금리가 혹은 영 레포 그 한도가 굉장히 중요한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는 한도를 줄여도 되고요. 네. 뭐 영 레포 금리 낮추지 않더라도 네네. 이런 식으로도 행태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질문을 한 취지는 네. 자꾸 그 영 레포 때문에
MMF로 돈이 쏠려서 네. 지방은행들이 지금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연준에게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고요. 모니터링 하겠다. 아, 뭐 이 정도 수준의 좀 형식적인 단편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지방은행 주가가 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끝에는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시간에서 이제 급락을 한 형태를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잠깐 화면 잠깐 보시게 되시면 화면 보실까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파산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팩웨스트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네네. 이거 이제 기사 나왔을 때는 시간에서 이제 거의 5, 60%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40% 정도 빠지면서 조금 아까보다 좀 덜 빠지긴 하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빠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악화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게 됐고 전반적 은행 업종도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파월이 인식하는 부분들은 지금의 그 지방은행의 위험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이 보기에는 그거 모르겠고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저렇게 하루에 막 반토막씩 계속 나니까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슈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호라이즌도 지금 거의 한 반토막 시간을 거려서 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유가도 70불이 깨져서 상당히 좀 4%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와, 은행과 원유 가격의 상관관계가 생겨버린 거죠. 네, 원유는 아무래도 경기 좀 예민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원유도 감축 얘기도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감산? 네. 감산 얘기도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러니까요. 유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템 위기로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수단들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영 레포 뭐 잔고를 네네. 받을 수 있는 잔고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만 맡겨라. 더 이상은 못 받아주겠다. 그만 맡겨라. 예. 그런 식으로도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시스템 위기 전이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한데 하지만 이제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물론 지방은행의 주가 하락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인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얼마 전에 JP모건도 인수하기도 했었죠. 지방은행 네, 하나를 네. 대형 은행한테 지방은행들이 이동되면 네. 그거는 이제 좀 전체 위기라 보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리스크들이 지방은행이 아니라 이제 그 큰 은행들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네.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시스템 위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이 은행 위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 신성민 선임께서 아니다. 반기를 든 건 아니고요. 아니, 농담. 또 그걸 그렇게 반기를 드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우리 쉬는 날 전날이잖아요. 아,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네.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무보트 한번 볼까요? 네, AMD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번에 그 반도체 얘기를 저한테 해달라고 한번 네, 말씀하신 적이 네, 있었는데 네. 제가 내용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다 넘어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네, 있었었는데요. 그 어려운 걸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면 되게 마음이 좀 짐이 돼가지고 한번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AMD를 얘기하는 이유가 AMD가 그 인텔하고 엔비디아의 그 틈새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AMD를 알면은요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텔하고 저 엔비디아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 일단 GPU는 그 엔비디아가 짱인 거고 그 다음에 네. CPU는 시장 점유율상으로 봤을 때 인텔이 짱은 맞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인텔의 CPU 네. 그다음에 뭐 GPU도 일부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 그 내용 맞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형태가 다른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거 좀 다르게.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나 좀 설명 드릴 텐데요. 일단은 AMD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9%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한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실적은 이제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긴 했는데 가이던스가 네. 예상보다는 좀 적었고요. 한 4% 정도.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조금 나중에 실적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실적이 앞으로 좀 더 안 좋을 수 있어라는 의구심?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자,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는 좀 크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은 좀 강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했던 작년에 이제 인수 완료했던 자일링스 네네. 인수 이후에 AMD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지만 하반기에 기대감이 반영되는 순간 이제 반등을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시점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정확하게 주가 움직임 예상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옆으로 좀 기어가는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 부분이 좀 반영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네.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게 결론이고 네, 결론이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하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 매출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의 네 개 파이가 뭐 비슷하다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러네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돈 되는 거는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그런데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 게이밍, 엔비디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큰 조각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게이밍 부분이겠죠. 33% 정도 되는데 네. AMD 같은 경우에 콘솔 게임 쪽에 들어가는 걸 많이 해요. 반도체를. 콘솔 게임?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네. 이쪽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게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갖고 계세요?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플레이스테이션?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데요. 뭐 닌텐도도 갖고 있고 닌텐도도 갖고 계세요? 예, 종이별로 갖고 있습니다. 아, AMD야 아주 그냥 충성 고객이네. 물론 이제 닌텐도는 이제 AMD 걸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예, 그 플레이스테이션 죄송합니다. 5는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아닙니다. 네. 근데 나중에 쓸 수도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충 게임기 가격이 네. 어쨌든 50만 원 전후잖아요. 뭐 네, 넘기도 네네. 하고 좀 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GPU를 네. 끼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을 못 맞추겠죠. 그러네요. GPU만 몇백 네네. 낄 수 있죠. 네, 그렇죠.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신형은 100만 원 넘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끼게 되면은 뭐 어쨌든 마케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걸 껴야 되는데 근데 또 사이즈도 작잖아요. 그렇죠. PC 대비해서는. 네. 그러면은 GPU랑 CPU랑 합치면 좀 좋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쪽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그 게이밍 GPU는 이번에 좀 부진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좀 상쇄하면서 한 마이너스 YOY로 기준해서 6% 정도 감소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네. 콘솔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말고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닌텐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많이 쓰는 거는 딱히 기억나진 않는데 다만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나오는 그 네. 뭐야 메타버스 관련된 끼는 장비 있잖아요. 오큘러스요. 거기도 이제 그 GPU 형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가 수요가 좋아서 네네. 그 수요가 좋아서 게이밍 부분에 그 GPU 판매를 상쇄했다길래 네네. 이거 말고 딴 게 있나 싶어서. 아, 그 GPU는 이제 PC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PC 부분의 부진을 네네.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이 일부상했다 뭐 이 정도 수준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GPU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외장형 GPU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이제 외장형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CPU 내 GPU의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CPU 내에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GPU를 꼭 끼지 않아도 컴퓨터는 돌아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CPU 판매하면서 그 안에 GPU가 들어가 내장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내장형을 끼게 되면 이제 인텔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점유율. 그렇죠. CPU가 압도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외장형 따로 끼는 이제 GPU만 따지게 되면은 네. 이제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죠. 거의 90%에 가까운 85에서 90% 정도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이내로 다소 좀 여류에 있다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콘솔 게임기 같이 형태가 좀 다른 형태. 네네.
예,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틈새 시장 공략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콘솔 게임 저희 게임 해보면 네. 아, 그래픽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GPU 막 엄청 그러니까 좋은 건데 막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고 GPU를 쓸 줄 알았는데 AMD 거를 사실 이제 근데 콘솔 게임기 자체가 가격이 그러면. 말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긴 하죠. 예,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네. 남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게이밍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베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네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GPU라든가 CPU라든가 이런 어떤 규격화된 게 있잖아요. 이것도 네. 양산하는 규격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방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 터치식으로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조금 그 형태가 좀 다르고 좀 대량 생산하지 않고 양산될 수 없는 형태 있잖아요. 임베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FPGA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네네. FPGA 같은 경우에는 그 자일링스가 원래 했었던 건데요. 적응형 네.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하죠. 제가 좀 편하게 좀 설명하면 쉽게 생각해서 뭐예요, 이게? 그 일반적인 반도체랑 다르게 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로직을 설계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었어요. 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네. 그런데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그 뭐 최근에 이제 5G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통신 중계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국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파수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싹 바꾸면 네. 안 되죠. 굉장히 비싸죠. 오래 걸리겠죠. 네네. 시간이.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은 뭐 일주일 정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네. FPGA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베디드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서버에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서버에 사용될 때는 이제 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맨 마지막 장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왼쪽에 있는 게 이제 CPU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 옆에가 이제 GPU 적혀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FPGA 있고 오른쪽에 ASIC이 있습니다. ASIC가 있습니다. 그렇죠? ASIC은 유명하죠. 예. 네. 근데 그 결국에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춤형 반도체 ASIC이 이제 맞춤형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네. 맞춤형 반도체로 가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게. 우리가 맞춤형 반도체가 굉장히 성능도 좋고 좋은데 네네. 문제는 그거를 바로 양산해서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네.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좀 호환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좀 허약하면 네. 밥을 열심히 먹는 것도 중요한데 네. 뭐 보충제도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CPU, GPU 성능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때 FPGA를 끼면은 마치 보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속기를 그 가속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네, 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뭐 보충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또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깐 아까 그 맨 처음 화면 두 번째 화면 잠깐 후보 몇 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앱 임베디드 부분도 설명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그 AMD의 역할이 이제 있어야 앞으로 이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아직도 침투율이 그래 높지가 않아.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경우 굉장히 사업 부분이 커질 수 있고 우리의 데이터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계속해서 뭔가 반도체가 자꾸 필요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럴 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포커스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센터 실적은 이제 YOY로 봤을 때 0.2% 정도 증가를 좀 했고요. 네. 그런데 그 AMD 제품이요. 이제 CPU도 있고 GPU도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CPU도 있고 GPU도 있어요. 예. 근데 그 CPU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인텔 제품 대비해서 한 30% 정도 좀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좀 근데 성능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인텔 거보다 AMD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AI 퍼포먼스는 인텔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최근 얘기한 걸 보면 뭐 그 전체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뭐 줄일 수 있지만 네. AI는 오히려 늘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이 AI 관련된 투자는 줄일 생각이 없거든요. 네네. 늘리면 늘렸죠. 그런 상황에서 다소 여류에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면요. 일단 게임은 어느 정도 상쇄를 한 거니까 이건 그냥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인베디드. 네네. 사실 인베디드가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0%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인수했으니까 인수해서 늘어난 거죠? 요거 좀 설명 더 드릴게요. 네. 빼먹었네요. 그거는 이게 작년에 인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3월 작년에 1분기 중에서 1, 2월 안 들어갔고요. 네. 3월분만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저 효과 때문에 162%고요.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성장은 나누기 3을 하면 그래도 성장이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2분기까지는 기대할 건 없는데 3분기부터는 좀 회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느 사업 부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부분들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리사수의 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사수 멘트. 리사수가 이제 그 굉장히 또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한 또 영웅시 되는 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내부적으로 봐서 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리사수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었는데 이분이 좀 허언을 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5-60% 성장해야 되거든요. 상반기 대비해서는. 네. 결국에는 하반기에 5-60% 성장이 대단한 성장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리사수가 아마도 네. 이미 하반기에 받아놓은 수주가 있거나 혹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모멘텀은 결국엔 하반기에 있을 건데 물론 주가는 뭐 상반기 중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 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근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만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안 좋은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CPU를 보게 되면 네. 코어를 그러니까 계산할 때 네. 여러 개 계산하면 좀 빠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코어 수가 많으면은 네. 유리합니다. 네. 근데 코어 수가 인텔 대비해서 AMD 같은 경우에 더 많아요. 그런데도 AI 관련돼서 성능이 미진하다라는 거는 네.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자일링스를 인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까 FPGA 그러니까 적응형 반도체 하는 부분들 이 적응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업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이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추후에 자일링스 인수 합병 시너지가 나면 이 부분이 네.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 우리가 항상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딱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네가 증명할 수가 없지. 주문 들어오면 증명된 거야. 왜냐면 아 주문하면은 아 3나노 되니까 주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하면 증명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처럼 리사수가 하반기에 이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는 뭔가 받아놨겠지 안 받아놓고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라는 추정과 함께 하반기의 회복을 좀 기대해보고 있다
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가 하락은 했는데 그럼 느낌은 어떠셨어요? 주가 하락했지만 이건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정도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내용상 보게 되면 어차피 결국에는 감소한 거잖아요. 네네. 네, 감소한 거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합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 내역을 보면 인텔도 좀 AI 관련돼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네네. 실적이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3나노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이거 그럼 누구한테 얻을 수 있냐, 알 수 있냐, 기술을 우리가 뭐 전화한다고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냐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오해를 살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1부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